자, 과연 문법사 5번 세트 오늘의 마지막 선생님은 아마 5번까지 해서 이 책을 마무리하겠지만 너희들은 뒤쪽에 있는 문제 세트들 이거 그냥 심심풀이 재미삼아 인쇄해 준 거 아닌 건 알 거야, 그지? 힘이 닿고 능력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이 풀고 들어가줬으면 좋겠고 선생님 불안해요. 개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뭐 개념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개념지를 개념서를 보면 문제가 해결되니? 그런 레벨이 아닌 건 알지, 그지? 문제를 풀고 틀려버리고 틀렸을 때 내가 얼마나 체크하고 그걸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신경 써줘. 자, 어쨌든 5번 세트 21번부터 나머지 질문 한번 쭉쭉 가보도록 하자. 첫 번째 문제는 발음법과 관련된 문제였지. 문제네. 오케이. 21번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이고 동시에 맞춤법 영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문 규정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을 어문 규정 영역 안에서 어문의 체계와 연결돼서 문제를 복합한 거야. 너희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가봅시다. 몸의 상단을 구분해서 발음을 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우리 1학년 1학기 내신 때 공부했던 그 내용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밤, 밤, 말, 말 뭐 이런 걸 구분했었지. 근데 그 두 개의 뜻을 구분하는 문제는 수능에서 나올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그런 문제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주어진 정보를 사례에 적용해서 어떻게 푸느냐의 싸움이라는 거. 다만 붙임에 용어의 단음절어간, 자,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용언의 단음절어간이 있대요. 이건 뭘까요? 용언에서 보다, 가다, 쏘다, 주다 이런 말들 있지. 오케이? 음절이 하나. 이런 말에 아나 어가 결합되어서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 소리로 발음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7항. 긴 소리를 가졌지만 이번엔 짧게 발음하는 케이스를 정리하고 있어요. 단음절 용언어간의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아까랑 비슷하지 않니? 그치? 두 번째, 용언어간에 피동사정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피동사정 접사가 뭔지 이히리 우추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다치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씩 따져볼게요. 1번, 보다를 발음했을 때 1번, 보다에다가 R을 결합하면 보아가 되는데 그럼 이 보아는 길게 발음하냐 짧게 발음하냐 하는 얘기지. 맞나? 그러면 이 보아는 길게 해야 돼 짧게 해야 돼? 당연히 길게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렇죠?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된 케이스거든 이게. 즉 다른 말을 번역하자면 6항의 붙임의 원칙에 의해 1번은 길게 발음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얘들아 그럼 참고로 21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뭐든 집어넣으면 되는가? 그 표에 항목 하나 더 집어넣어서 적용되는 항목까지 집어넣으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을 거야. 그런 것까지 해보면 좋아. 알겠지? 두 번째, 말. 원래는 길게 발음하는 말이래. 보여 써져 있지 그냥 그렇게? 그런데 참말이라고 했을 때는 두 번째 음절 이하로 내려왔지. 맞죠? 그러면서 이 녀석의 발음은 참말이라고 짧게 발음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거는 몇 항의 무슨 조건 때문에? 6항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난다라는 조건 때문에 짧게 발음하는 거 맞겠죠. 2번도 오케이. 3번 감다. 머리를 감다 해서 감은 길게 발음하는 거래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으니 할 때는 짧게 발음을 했죠. 맞나요? 왜 그럴까요? 항목 찾아봐. 7항의 1번 때문 아니야? 긴 소리를 가진 음절인데 단음절 용언 어간에 은이라고 하는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잖아. 그러니까 짧게 발음한다고 하는 걸 확인해서 끌어고 오면 되는 거지. 4번 꼬다가 나왔네요. 꼬다는 원래 어떻게 발음한다? 길게 발음한다. 그런데 줄이 꼬여가 됐어요. 자, 2번 꼬다에다가 플러스 이어에서 꼬여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꼬여는 길게 발음해야 되니까 짧게 발음해야 되는 경우니? 짧게 발음해야 돼. 왜? 왜? 용언의 어간에 축약되더라도 단음절 어간에 어머니가 어미가 결합되면 뭐야 이거? 그러니까 7항이 2번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7항이 2번 용언 어간에 피동이나 사동 접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짧게 발음한다고 했었지. 근데 이때 꼬 이어에서 이가 뭐였어? 접사잖아. 꼼을 당한 거잖아, 그치? 맞지? 줄이 꼼을 당해서 풀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녀석은 피동접사가 붙은 케이스이므로 이 녀석은 꼬여라고 짧게 발음한 거다. 항목만 잘 적용하면 되는 거야. 5번 밥다. 밥다는 길게 발음하는 거래요. 근데 밥느는 똑같이 길게 발음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 녀석은
어디 갔어? 어, 7항의 1번. 단음절 용어 넣어야 돼. 지금 단음절이었지, 그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였고,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은. 그냥 길게 발음하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그냥 길게 발음해서 그냥 밟는. 이건 특별히 룰을 뭐 딱히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가 못 찾겠네. 자, 아무튼 간에, 21번. 어, 21번 문제, 표준발음법 문제인데, 보통 발음법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어, 항목들이 제공될 거야. 그리고 그 항목이 이 사례에, 오케이? 이쪽 사례에 잘 연결되는지 보시는데, 이때 요구되는 기술, 스킬은 뭐냐,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문법 개념이 되는 거지. 개념어. 즉, 사동과 피동에 해당하는 접사가 뭔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고요. 됐죠? 용언의 어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찢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그치? 자, 22번부터 23번에 묶음 문제가 있죠? 묶음 문제 풀러 가보자고. 자, 아, 너무 지겹지 않냐? 솔직히 이제 이 문제 세트는 지겨웠으면 좋겠어.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누차 설명해드렸던 개념이기도 하고. 한번 가봅시다. 내가 뭘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뭐가 같고 뭐가 추가됐는지를 비교해보면 돼. 명사형 형성어미는 특정한 절 속에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절을 명사처럼 쓰이게 하는 어미인데요. 현대 국어뿐만 아니라 15세기 국어에도 존재했었죠. 오케이, 좋아요. 자, 먼저 명사형 전성 어미를 구분하는데 15세기 국어 버전과 현대 국어 버전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뒤를 안 읽어도 다 알지 않니? 그치? 자, 봐봐. 다만 현대국어에서는 기가 사용되거나 미음이나 미음,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만 15세기 국어에는 암말 조성의 음운 환경에 따라 음이 사용되거나 오케이, 요거 기억하고 있잖아. 음을 사용하거나 오케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 기나 기가 사용되었대요. 어, 잠깐만, 요 기는 처음 듣지? 그러니까 이게 추가된 정보가 되는 거지. 패턴이 이렇다니까요. 현대국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미음을 집어넣어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넣죠. 참고로 이거랑 같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도 하나 더 있잖아. 이거 기억나? 명사, 파생, 접사라고 하는 애가 있었지, 그치? 얘들 같은 경우에는 중세 국어 때는 암이나 음을 사용했는데 현대 국어는 똑같이 미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잖아. 이거까지 같이 기억나면 좋아. 가봅시다. 그러면서 15세기 제일 널리 쓰인 건 일단 뭐라고? 명사형 전성음이 옴이래요. 기본적으로 음음은 암말이 양성일 때는 음을 쓰고 음성일 때 음을 쓴다는 되게 당연한 지식 다른 게 있죠? 모음 조합 때문인 건데요. 암말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즉 반모음 2로 끝나는 어간 다음에 양성모음 오케이 와 조건 붙었잖아. 반모음 2로 끝나는 뒤에 양성모음이 오면 이 옴음이 뭘로 변신을 했다? 용으로 변신했다. 귀여워하지 않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나 특정한 용언 오케이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이거 알지? 오케이 시샤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나 아니면 특정 용언 특정 용언의 뒤에서 얘는 오음에 오나 우가 탈락해서 어머 미음으로 등장. 오케이 사례 다 줬어. 그러면서 아예 친절하게 사례까지 다 주고 있네. 하나씩 확인하러 갑시다. 1번 교훈법 닷고말이라고 돼 있죠. 닷고말. 자 기본적으로 이 녀석 해석해내려면 이어적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맞냐? 닫다가 뭐였을까 중세 국어 때는? 이거였지. 오케이? 시옥해 합용성은 현대 국어에 뭐가 된다고? 되돌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렇지. 닫다야. 그 다음에 옴이 붙고 그 다음에 알이 붙었다는 거 뜯어낼 수 있어? 이게 중세국어 능력이지. 됐지? 뜯어졌어? 닫고 말은 이 녀석이 합침이야. 이 녀석이 용언의 어간이고 요새 뭐가 되는 거야? 명사형 전성 어미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목적격 조사. 왜 알이 선택됐어? 앞말에 양성모음이었으니까. 앞말에 받침이 있으니까 알버전. 다 알잖아 우리는. 그렇지? 자 이렇게 1번 예문 확인했습니다. 봐봐. 닦다의 어간이 닦게 다 써줬잖아. 명사형 전성어미 옴이 결합돼서 교훈 닦다를 명사절로 바꾼 거래요. 됐죠? 묶음을. 자, 두 번째 이의 쉬움은 자 쉬움이에요. 이 녀석도 뜯어내야지. 그치? 이 녀석은 원래 뭐였던 거야? 쉬다에다가 움이 붙은 다음에
이라고 뜯어낼 수 있어야 돼. 그치? 이해됐니? 이때 쉬다는 어간이고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여기는 옴이었다는 거, 여기는 유미였다는 거. 그러면 얘는 왜 유미인 거야? 파음 위로 끝난 다음에 뒤쪽이 양성 모음으로 왔기 때문인 거지. 그치? 시우미. 자, 그래서 우미 붙지 않고 유미 등장했다. 3번. 극진하시물이야. 오케이. 극진하 아래가 쓰지 않나 이거? 오케이. 하시물. 번역. 극진하다에다가 시를 붙이고 미쳤나봐. 미음을 밑에 붙이고 있어. 하시다에다가 미음이 붙고 을이 붙은 거야. 감이 잡히나? 왜 여기서는 뜬금없이 미음이 등장했을까? 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시가 있기 때문이지. 요것 때문인 거지. 그렇지? 예문의 사례들을 하나씩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각각 등장한 거야. 나머지 안 읽을게. 됐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어. 뭐 여기서 많아. 기도 있대요. 자, 기는 현대국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15세기 국어에서는 온몸에 비해서 별로 쓰이지는 않거나 쓰이지는 않았대. 중세국어에서는 현대국어에 없는 D라는 명사형 전성어미도 존재한대. 자, 이제부터 뭘 설명할 거야? 요거는 환경 설명했고요. 기는 언제? 기는 언제? 지금부터 설명하겠대. 일단 D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쓰라다, 좋다와 같이 평가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가. 그렇구나. 평가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가 어떻게 쓸 때? 명사절에 대한 서술로 쓸 때. 명사절의 서술어로 쓰일 때 그때만 뭘 사용한다? D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봅시다. 비구이 오직 절하기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하다에다가 기라는 말 붙여놓은 거 보이죠? 그림, 그리, 기 가져가, 디, 어려울세. 참고로 D는 지금 뒤쪽에 서술어가 뭐였지? 어렵다지. 어렵다는 평가의 의미를 지닌 단어 맞지? 그러니까 D가 선택된 거야. 또 나가니 쓰라야. 쓰라야는 뭐라고? 싫은 거잖아. 싫다도 평가의 의미를 지닌다. 맞습니까? 마음의 평가 상태니까요. 이렇게 4, 5, 6, 7을 보면 기와 D는 옴, 음과는 달리 암말의 중성의 음운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바뀌지 않았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야? 모음 조화를 따르지 않는다.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도 한 거 아니야? 이니까. 오케이? 즉 절하기는 용언의 어간 절하다에다가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되었고 5번의 그리기는 용언의 어간 그리다에다 기가 붙어서 명사절이 되었지. 이렇게 이런 방식을 볼 때 기가 현대국어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절을 이루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기라고 하는 건 현대국어와 유사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냐. 됐죠? 오케이, 좋아요. 자, 나오는 새로운 요소들 용, 미음, 디, 기 이렇게 다시 한번 쓸게요. 다 정리를 해줬네요. 따라가면 가시면 되는 거고. 한편 6과 7번을 통해서는 현대국어에는 없는 방식으로 명사절이 실현된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현대국어에는 이런 거 안 해. 그런데 현대국어에서 이런 거는 하지. 현대국어랑 유사하다는 거야. 우리 현대국어에서 번역했을 때 뭐뭐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나올 때는 그때 중세국어에서도 기를 썼을 거라고 예측하는 얘기지. 해석됐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봅시다. 자, 얘들아, 첫 번째 문제는 이거 어떻게 따져보면 독서 문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맞냐? 지문의 정보가 상당히 많았어. 그죠? 다른 지문들에 비해서 지문 정보량이 많았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 정보의 타당성을 말 타당성?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문제 등장할 가능성이 높죠. 오케이, 1번부터 볼게. 자, 15세기에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존재했었다. 근거 대세가 뭡니까? 현대국어에 사용되지 않는 거 D, 용 이런 거잖아. 그치? 온몸도 맞잖아 지금. 두 번째, 15세기 명사형 전성어미 기는 기디는 온몸에 비해 널리 쓰이지 않았다.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냐? 방금 읽었잖아. 3번, 현대국어의 15세기에는 현대국어에서 쓰이는 명사형 전성어미와 동일한 형태의 명사형 전성어미도 있대요. 뭐 말하는 겁니까? 기네요. 그쵸? 현대랑 동일하다고 했고. 4번, 15세기 명사형 전성어미는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암말의 받침 용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실현되었다. 어머, 받침 용무에 따라 달리 실현됐다고? 여기서 옴, 음은 어떻게 선택된다고 했었지? 모음 조화의 룰을 따른다고 했었고 기, 디는 모음 조화의 룰이랑 상관이 없이 그냥 고정된 형태라고 했었지? 근데 암말의 받침의 유무는 말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이네. 그렇지? 말하지 않은 정보 마음대로 넘겨지지 마시고요. 알겠지? 5번, 15세기 명사형 전성어미 중에는 명사절에 대한 서술어가 어떤 성격을 지내느냐에 따라. 오케이. 명사절의 서술어가 평가의 의미를 지는 요거 가지고 선택지를 만든 거다. 그치?
나는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띠였다 라는 판단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경향성도 눈치를 채면 좋아. 우리 독서 지문의 지문형 문법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문형 문법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라고 하는 건 내 지식. 오케이? 내 머릿속에 있는 기본 지식이 첫 번째 단어나 한 문장 정도 읽었을 때 아, 그거만 하는 거구나. 아, 떠올라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확인해야 되는 건 새 지식. 오케이? 여기서 새롭게 말한 건 뭐다. 이런 걸 구분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너희들이 대학교 이상의 전공 국어를 들은 게 아니잖아. 학교 문법론은 수준에서의 문법 문제를 들었다고. 새로운 정보는 차고 넘쳐요. 오케이? 그걸 다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내 거랑 비교해서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이쪽은 뭐야? 자, 일단 보자. 23번. 밑글을 읽고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탐구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해보자. 1번 기억부터 가자. 자, 문제 선택지를 봤더니 기억에서 뭐고 니은에서 뭐고 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억부터 먼저 보고 선택지를 보러 가야 돼. 맞냐? 하나 더. 요새 또 이 힌트 봐야죠. 괄호 열고 3점 이라고 되는 거 보이시지?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염두를 두고 들어가. 알겠죠? 가자. 1번 글 배우기를 이라고 했지. 자, 배우기에서는 뭐가 붙은 거야? 기가 붙은 거야. 오케이? 맞죠? 1번부터 보자. 글 배우기를 모르는데 기억에서 배우에다 기가 붙은 이유는 모르메가 평가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1번이잖아 이거. 1번이지. 맞잖아. 평가의 의미를 지니는 건 언제 쓰는 경우였어? 명사절에 서술어가 됐을 때이고 그때는 D를 쓰는 거야. 기가 아니라. 근데 얘들아 이게 왜 3점일까? 그걸 생각해봐. 지금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천천히 분석해서 다 정리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문제를 급하게 읽는 상황에서 나는 지문 속에서 아, 평가의 의미를 지닐 때는 다른 게 쓰이기도 했었어 라는 것 정도만 대충 후려입고 적었으면 1번도 맞아 보였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1번이 맞아 보이니까 2번도 보고 3번도 보고 4번도 보고 5번도 봤는데 어머 이건 뭐지? 이씨발 뭐지? 다 답인 것 같은데? 뭐지? 다시 봐야 되나? 다시 보고 그러다가 시간 날 말아 먹어서 이게 3점짜리야. 그거 생각해야 돼. 알겠죠? 차분해지면 돼. 알겠지? 잘 풀자. 2번 니은 봅시다. 자, 거울이 빛이 융융융융융 어디갔어? 요거 때문이겠다. 그지? 요거 가보자. 빛에다 융이 붙은 녀석이 이유는 취가 취, 우이가, 반복, 이가 포함된 음성모음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맞죠? 참고로 양성모음이면 요가 왔을 거고 참고로 당연하게도 음성모음이 왔으면 융이 왔겠지. 그치? 2번, 오케이. 3번 먹다에다가 오미 아닌 움이 붙은 이유는 어가 음성모음이기 때문이다. 빨리 보이시죠? 먹고미라고 되어 있으니까 먹고미 아니라 가져가 뒤에선 디가 붙었네요. 가져가에다 디가 붙은 이유는 명사절에 서술어가 좋다 이기 때문이거래. 이해됐냐?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연결되고 있지? 마지막 다섯 번째 스러하 심을 이렇게 있어. 심을 시 어렸어. 심을 똑같은 거 보이죠? 시다의 다음에 미음을 붙였어요. 언제? 주체 높임 시일 때는 미음이 붙는다라고 하는 용언 설명도 있을 거야. 따라가시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와, 됐죠? 아, 문제 세트들이 제법 다 할 만한 녀석이 맞습니다. 그죠? 잘 정리해 놓으시고 자, 2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보기에서 밑줄 치는 부분의 어법의 정확성을 바르게 판단하고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볼까? 일단 선택지를 빨리 보고요. 이 문제가 뭘 묻는 문제인지 생각해봐. 이거 문법 요소 문제지. 오케이? 문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거고. 예를 들어 문장에서 성분이 부족한 경우는 없는가? 인용절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사동과 피동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이 문제 하나에 녹여 넣으려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치? 그것만 생각하면 돼. 오케이. 역시 개념 문제라는 거야. 하나씩 가자. 그는 기억. 그는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하려 하지 않았다. 잠깐만. 있는지가 맞아? 어제 무슨 일이 있는지야? 얘들아, 문장 전체에 어제라고 하는 시간 부서가 존재하고 있지? 이거 무슨 시제로 써야 되는 거야?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있는지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디서 써야 돼? 맞냐? 기억. 서술어가 요구하는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이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이건 시제 불일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있는지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있었는지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지? 쉽죠? 2번 선생님께서는 지구는 평평하다 라고 주장하셨다.
직접 인용전이야. 니은 큰 따옴표 뒤에부터 앞말이 직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조사 고로 갖춰. 에헤이, 직접 인용전은 쌍따옴표라고, 간접 인용전은 고 앞에 다고 냐고 자고 라고. 외우지 않았냐? 당연한 얘기야. 이번도 뻘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3번 갑니다. 상진은 나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였다. 얘들아, 이거 되게 어색해 보이지? 그치? 그치? 상진이가 뭐 보였다. 작품을? 어이구야, 작품을. 우리가 물론 이 문장을 평소에 어떻게 쓰냐면 보여주다라는 형태로 많이 쓰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보였다라는 표현이 가능하냐는 거야. 자, 따져볼게. 일단은 나에게 작품을 보게 하는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동접사 이를 사용했대요. 얘들아, 이가 사동이면 보게 하는 거지. 맞냐? 그럼 문장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봐. 상진이는 나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보게 했다. 됐네? 보게 하다, 보여주다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쓰지만 보였다도 뭐하다는 거야? 맞다는 얘기야. 지금 이 문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아니게 다른 방식으로 보여준 다음에 괜찮은 거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들도록 유도하는 문제인 게 보일 거야, 그치? 이 추세선도 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치? 우리 선생님을 비롯한 일반적인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흔적을, 잘못된 틈바구니를 잘 노려요. 정답은 3번이구나,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4번 가자. 뭐, 34번 고객님, 요즘에는 그 사이렌 오더 스토버그에서 많이 쓰잖아, 그치? 그 뭐 라떼는 말이지 고객님.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친다는데 뭐가 있었지? 무슨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를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고객님 라떼 나왔으니까. 아이디가 그렇게 길었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신 고객이야 이 아이디가, 그지? 그거랑 커피는 카페베네 고객님 그 다음에 스포츠버그에서 이렇게 외치게 만들고 참 짓궂은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 정도는 뭐 애견이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자연스럽게 홍보되는 거니까 멋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저나 커피는 근데 지나치게 너무 비싸. 그지 않냐? 커피 많이 비싸지. 그 커피 원가율을 계산해보면 진짜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완전 물장사. 그렇지 물장사죠. 그죠? 아메리카노 왜 그 길거리 다니다 보면 650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심지어 있잖아, 그치? 저가 경쟁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인건비. 내가 강남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려면 더 비싸잖아. 이 이유가 뭔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그 억울하면 텀블러 싸고 하면 되는 건데 요즘에는 그냥 다 같이 비싸요. 너도 비싸고 나도 비싸고 계속 비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커피는 아바라지. 역시 아바랍니다. 네. 아무튼 커피 때문에 딴 생각을 했네요. 자, 34번 고객님, 주문하신 따뜻한 커피 나오셨습니다. 안 되는 거 뻔히 알잖아. 이 정도는, 그치? 커피가 나오시면 어떡해. 커피가 나온 거지. 오케이. 근데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오류가 나는 지점이라고 했었죠? 가끔 이렇게 말 안 해줬다고 손님이 정작 나오라 그래,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야, 왜 나오시냐고 말해.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목병티 내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여기서는 고객의 소유물인 커피 가성비를 간접적으로 높여서 실제 높이고자 하는 대상인 고객을 높인 표현이므로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얘들아, 참고로 이런 어법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높임이라고 한다, 맞지? 간접높임의 경우에는 대상의 소유물이나 관계물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때는 시를 쓰는 게 아니라고.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와 같은 특수어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와 같이 시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커피가 당장 네 거냐고. 물론 네가 주문한 건 맞지만 이 커피가 너를 상징하는 존재고 관계물은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높이면 안 된다는 거. 마지막 5번, 출국을 하고 싶었지만 항공기 결항으로 그러지 못했다. 문제 없는데. 5번, 항공기 결항으로 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내 의지가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타로 고쳐 써야 되는데요. 말이 되냐? 그러지 않았다, 안았다. 아닙니다. 그러지 않은 건 내 의지로 하는 거죠. 근데 항공기 결항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상황인 거야? 능력부족. 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되겠죠? 못하다는 생각이 맞죠? 그래요. 뭐 이 정도 문제만 나온다면 뭐 웃으면서 풀 수 있을 거고요. 자, 마지막 25번 문제네요. 25번도 어문규정 문제예요, 똑같이. 어문규정.
업무 규정 문제는 근데 선생님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항목이 나올 거야. 사례가 있을 거라고 했었지? 그 사례를 잘 적용만 시켜주면 그렇지 않게 문제 없이 풀 수 있을 거고요. 참고로 여기서 1학년 때 내신 대비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가 또 오히려 쉬워. 그때 항목들을 많이 배웠을 거거든. 자, 가봐. 준말을 만들 거래요, 지금부터. 자, 잘못 만든 게 있을 거랍니다. 확인해 볼 거야. 하나씩 따져볼게. 보다, 보에다, 누이다, 누이다. 이 녀석은 몇 항을 따른 거니? 바로 따라가봐. 그렇지, 37항이지. 누이다. 만약 우어간에 이가 와서 위로 바뀌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항목이 많은지 확인하시면 돼. 2번, 트이어, 쓰이어. 어느 항목이야? 참 빨리 찾아봐. 38항입니다. 맞죠? 이어가 연결 때는 준대로 적는다. 3번, 가지고가 갖고 어제저녁이 어쩌냐고. 어? 잠깐만, 이 어쩌냐고는 2015학년도 수능문제 아니었어? 그때 왜 깍두기 나오고 어쩌냐고 나오고 했었잖아.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그때 어쩌냐고, 그때 시험문제에서는 요렇게 쓰여있었죠. 그죠? 이거 잘못된 거라고. 왜? 어제저녁이 준말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자, 몇 항? 32항, 그렇지. 32항. 끝엄절이 주어지고 자음만 남았다. 맞잖아. 어제의 저녁에서 어 하고 지읒이 남았죠.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아분절을 뭐라고 한다고? 받침으로 적는다고 돼 있죠. 적용 잘 해봐. 4번. 간편개가 맞을까? 간편개가 맞을까? 연구하도록은 연구토록이 맞을까? 연구도록이 맞을까? 판단하는 문제. 이거 여러분 풀어봤다고 기억이 날 것 같아. 근데 위에 있는 항목을 적용하면 되는 거지. 몇 항이냐? 40항, 그렇지. 40항 쓰였나?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에 음절과 첫 소리로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때는 어떻게 적으라고? 거센소리로 간편케 연구토록 있었습니까? 그럼 다음 5번인가 보네? 맞습니다. 5번. 그렇지 않은 남부럽지 않다. 자, 이거 몇 항 조항을 적용해야 됩니까? 뭐뭐하지 않은 거잖아. 39항이고 바로 보이지? 그러면 지 다음에 안이 어울려 짠이 될 경우와 하지 뒤에 안이 어울려 찬이 될 경우가 있대요. 그죠? 그럼 지 안은 짠은이고 부럽지 않은 것도 난 부럽지 않은 거지. 하지 않은 거면 취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그렇지 않은 사례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음. 5번은 위점 윗구절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음. 정답 5번 잡으시면 될 거고요. 되셨죠? 자, 선생님 뭐 어려운 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항목을 차분히 따져보고 한 것뿐이야. 따지는 걸 잘해야 돼. 알겠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문법 파트는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20분 쉬시고요. 뒤쪽에 불만 없는 사람 손 미리 들어줘. 지금 인쇄 걸어놨으니까, 오케이. 불만, 복합 질문 하나, 둘 정도만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어드릴 거고요. 이따 풀고 오라고 했던 것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따 갖다 드릴게요. 자, 끄고 갑시다.